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강한 상승 보여주고, 강한 상승 보여주고, 이렇게 오거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상승해주고, 난 다음에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왜?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주도주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히 꾸준히 뭐 하셔야 돼요? 꾸준히 꾸준히 추적해 나가야 돼요.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주도주들은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수익을 줍니다. 언제든지 수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상승 주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런 또 음봉도 두 개, 땅, 땅 주면은 다음날 세 번째 반등까지 우리가 기다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틀 동안 조정을 줬다 해가지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꺾이는 거 아닌가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아마추어적인 이야기 혹은 아마추어적인 생각 혹여나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추석 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같이 소화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오늘 뭐 특별히 이번 주 시장에서 뭐 움직였다라고 할 법한 종목이 단순 뭐예요? 단순 테마주 정도? 말고는 딱히 뭔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어요. 물론 포스코 스틸리온은 철강 이슈 철강 대장이고 또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다시피 뭐예요? 하반기 철강, 하반기 철강 이슈 그리고 하반기에 철강값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변수가 될수 있는 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금 일본이 어때요? 엔화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붙여버리고 있어요, 철강이. 요거 정도 하나 뭔가 변동성 요인? 근데 제가 볼땐이 포스코 스틸리온의 이 대세에는 영향을 주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사실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주도주에서 음봉 두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이런 주도주는 언제나 단타 치는 사람들 혹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눈에 두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수 같은 거 물량 털어내고 딱 2거래일 음봉 주고 3거래일째 기분 좋게 반등 줄때 어때요? 그거 탁 먹고 튀어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물량 받아서 그대로 날려버리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음봉 준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할 필요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5일선을 이탈시켰는데 끽해봐야 5일선 깨봤자 7 혹은 1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보여줍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온 데가 많아요. 돈이 들어온 데가 많고 아직 자금이 이탈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차트의 흐름이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조금 2차 상승,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추석 앞두고 또 저희가 또 좋은 종목들, 포스코 스틸리온처럼 정말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추석 맞이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추석 특별반 일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익 내고, 교육 받고, 종목 분석도 받고, 그런 다음에 연휴 딱 즐기시러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어쨌든 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만 딱 해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